자, 지금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이미지를 좀 이제 배치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좀 배치를 해줬고, 요거,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제 처음에 만들 거는, 저희가 처음에 만들 거는 이제 요 레고 머리를 처음에 만들어줄 겁니다. 레고 머리는, 원기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기둥을 하나 불러낼 건데, 현재 지금 3D 커서가 여기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 3D 커서가 가운데 있어서, 여기서 Shift A, 또는 여기 메뉴, 여기 보시면은, 자, Add라고 있어요. 여기 Add에 마우스를 오래 갖다 두시면은, 여기에 Shortcut Shift A라고 뜨죠. 그죠? 자, 단축키입니다. 단축키. 그래서 Shift A를 눌러주시면, 여기 Add라는 창이 뜨면서 이렇게 메쉬, 저희가 쓸 거는 지금 메쉬에 있어요. 그래서 메쉬 안에 여기에 이제 실린더, 원기둥입니다. 얘를 하나 불러올 거예요. 얘를, 자, 그래서 실린더를 불러주시면은 여기 이렇게 가운데 뜹니다. 근데 실린더를 이렇게 불러오게 되면요, 바로 여기 밑에 하단에 Add 실린더라고 이렇게 메뉴가 하나 떠요. 이 실린더 속성창입니다. 실린더 속성창. 여기 오른쪽에 프로퍼티라는 부분도 있지만 이걸로 할수 있는 게, 할수 있는 기능이 아니라 처음 불러올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 그러니까 여기를 열어서 보시면은 버텍스라든지 레디우스, 뎁스 뭐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있어요. 얘가 버텍스가 지금 32, 점이 32개라고 하는 거는요. 32각 기둥이라는 얘기예요. 현재 이 원기둥이 진짜 반듯한 원이 아니라 32개, 32각 기둥이라는 얘기입니다. 레디우스 1m, 1m 크기예요. 원주, 뎁스 높이입니다. 높이 2m라는 얘기죠. 그리고 뭐캡필 타입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 뚜껑, 요 부분, 여기 뚜껑을 얘기하는 건데 N곤이라는 걸로 돼 있었잖아요, 그죠? N0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요, 여기에 지금 면이, 여기 원에는 뭐 면이 없다라는 얘기인데, 일단 그거는 나중에 또 다시 다른 거 하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일단은 여기 이렇게 원기둥을 좀 불러왔습니다. 이 원기둥으로 레고 머리를 맞춰줄 건데, 자, 다시 여기 X축, 여기로 좀 진행을 할게요. 자, 여기 쇼컷이라고 해서 밑에 또 화면이 나오죠. 넘패드 숫자 3. 숫자 3을 누르면 X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X축이라는 얘기가 되고요. 자, 요것도 Y축도 마찬가지겠죠. Y축은 넘패드 1번. 그다음에 마이너스는 자, 컨트롤 키 누르고 1번. 그죠? 이렇게 화면이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이제 X축에다가 숫자 3번, 넘패드 3번 눌러서 놔주시고, 여기 얼굴 크기 맞춰서 사이즈를 조절을 해줄 건데, 사이즈 조절을 해줄 건데, 지금 사이즈가 요 원기둥에 가려져서 안 보입니다. 뒤에 도면을 보는 방법. 엑스레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 뷰포트 위에 보시면, 자, 요 기능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엑스레이라는 모드예요. 엑스레이 모드. 얘를 눌러주시면은 반투명하게 해가지고 뒤에 있는 것도 같이 보실 수가 있는데 단축키는 Alt Z입니다. Alt Z. 아이고. Alt Z예요. 그래서 요 Alt Z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X-ray 모드로 바뀌게 되죠. 근데 문제는 X-ray 모드로 바뀌게 되면요. X-ray 모드로 바뀌게 되면 얘가 모양이 잘안 보여요. 그냥 사각형, 네모만 좀 보이게 되죠. 그래서 여기 나뉘어진 요 면들도 같이 볼수 있게끔 이 라인을 보는 모드가 있어요. 여기 뷰포트 오버레이라는 요 기능이 있습니다. 뷰포트 오버레이. 기능이 들어가는 이제 기능 부분이 이제 아이콘들이 굉장히 조그맣게 여기저기 숨어 있어서 이걸 또다 찾으셔야 돼요. 여기 밑에 보시면 지오메트리에 와이어 프레임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요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은
이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은 여기 외곽에 라인들이 이제 보이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라인들이, 그리고 선택 해지를 하면 검은색 라인으로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약간 반투명하게 돼 있어도 모양을 좀 더 확실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얘를 요 머리 사이즈만큼 줄여줄 거예요. 요 머리 사이즈만큼. 자, 그래서 Z축으로 좀 올려줄 겁니다. G, Move Tool, Z축으로 위로 좀 올려주시고, 요 주황색 오리진이 얼굴 가운데쯤 오게. 여기 오리진이, 그리고 S, 스케일이죠. S를 눌러서 사이즈를 줄여서 요 머리 좌우 폭에 맞춰줍니다. 여기까지. 스케일을 조절하는데, 자, 여기 중심축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 오리진이 있어요. 오리진을 기준으로 여기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놓고, 여기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고 S를 눌러주시면요, 사이즈가, 어이구, 갖다 놓고 S를 눌러주면, 자, 갖다 놓고 S를 눌러주면 여기 화면이 이렇게 되는데 사이즈 조절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마우스를 멀리 갖다 놓고 S를 눌러주면 사이에 이렇게 점선들이 생깁니다. 그죠? 검은색 점선이 생겨요. 이 점선으로 이렇게 가운데 중심축으로 다가가면 사이즈가 작아지고요. 반대로 중심축과 멀어지게 되면 사이즈가 커져요. 요거. 그래서 이 스케일 같은 거 조절을 하실 때는 마우스 포인트가 요 중심축과 가까이 있으면 조절해 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게 뭐 시프트 키를 누르면 조절이 어느 정도는 커버가 가능하기는 한데, 자, 그게 굉장히 좀 불편해져요. 그래서 항상 조절을, 이렇게 스케일 조절을 하실 때는 중심점에서 좀 멀어진 상태에서 S를 누르고 조절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뭐 로테이션도 마찬가지예요. R 눌러주시게 되면 점선이 생깁니다. 어느 부분이 기준이 될 것이냐. 이렇게 그 점선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작업을 해주는 게 조금 더 수월하다는 얘기죠. 자, 이번에는 여기 위아래로 스케일을 좀 줄여줄 거예요. 위아래로. 자, S를 눌러주시고, S. 자, S를 누른 다음에 Z축으로 줄여줄 겁니다. Z축. 위아래로 줄여줄 거니까 Z를 눌러서 줄여주시면, 자, 위아래로만 이렇게 사이즈가 줄어들죠. 그리고 또 위아래 조절해서, 모브 툴과 스케일 툴 조절해서 여기에 사이즈를 맞춰줍니다. 이번에는 여기 위에 보시면 이제 머리 꼭지가 있어요. 그죠? 여기 위에 뭐 모자도 씌우고 하는 그 이제 부분입니다. 자, 밑에는 목이 있어요. 그래서 자, 요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 위에다가 좀 올려줄 겁니다. 자, 얘를 Shift D 누르면 하나 복제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걸 여기다가 클릭하지 마시고 바로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 돼요. 마우스 우클릭을 하신 다음에, 자, 위로 올려줍니다. GZ 이렇게 이제 위에다 배치해 주시고, 똑같습니다. 스케일 조절해 주세요. 여기, 자, 스케일 조절해 주시고 또 위아래 조절을 해서 배치를 해 주는데, 자, 얘는 스케일 Z축을 해 주실 필요가 없어요. 얘는, 자, 그냥 여기 얼마만큼, 요 원이 얼마만큼 작아질 것인지, 여기 요 부분에서 처음에 저희가 만든 요 원기둥에서 윗부분을 좀 이렇게 줄여서, 사이즈를 또 줄여서 이만큼 또 모양을 만들어낼 거기 때문에 얘는 그냥 하나의 틀입니다. 틀로 사용을 할 거고 지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자, 여기 이렇게 놓은 다음에, 자, 위아래로만 여러분들 무브 툴 연습으로 위아래로만 이렇게 조절해서 배치해 놓습니다. 목도 마찬가지예요. 목도 얘를 하나 복제해서 마우스 우클릭 밑으로 내린 다음에
자, 목 크기만 이렇게 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모양 만들어주세요. 자, 이번에는 여기 이제 머리 꼭지 부분하고 목 부분 만들어주겠습니다. 자, 여기 뭐 모양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는 엑스레이를 좀 잠깐 끌게요. 엑스레이 끄는 거는 Alt-Z를 눌러주시거나 아니면 요 부분 요거 꺼주시면 돼요. 요거 꺼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위엔면을 좀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에디트 모드로 가주셔야 돼요. 자, 탭키 눌러주거나 아니면 여기 에디트 모드 이걸로 바꿔주세요. 에디트 모드. 자, 그리고 에디트 모드로 바꿔주셨으면 여기 윗면 얘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 윗면 제가 지금 현재 트랜스폼 툴이 눌러져 있어서 얘가 눌러져 있어서 자, 저는 요거를 안 쓰고 자, 셀렉트 박스 요걸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윗면을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자, 얘를 이만큼 면을 하나 또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 위에 꼭지 요 너비만큼. 그래서 자, 여기는 여기 인셋 페이스라는 기능이 있는데 자, 저는 요거를 쓰지, 여기 있는 툴을 쓰지를 않고 여기 있는 툴을 쓰는 것보다 단축키나 아니면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은 여기 자 인셋 페이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마우스 우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아니면 컨트롤 F가 됩니다. 컨트롤 F 그러면 페이스라는 메뉴가 이렇게 나와요. 마우스 우클릭이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인셋 페이스 요거를 눌러주시면, 자, 여기 마우스 포인트가 있어요, 그죠? 마우스 포인트가 이원 가운데로 가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여기 원이 하나가 더 생겨나죠. 그래서, 자, 여기 위에 꼭지 너비만큼, 이제 눈대중으로 이렇게 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클릭. 이번에는 여기 윗면을 여기 위에 이렇게 좀 여기 엑스레이로 보시게 되면은 여기 윗면 이렇게 좁아진 부분이 있어요. 여기 사이즈에 맞춰서 엑스레이로 보시게 되면 Alt Z죠. 이만큼 줄여놓은 게 이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얘를 여기까지 뽑아줘야 돼요. 요 부분을. 자, 뽑아주는 방법은 자, 마우스 우클릭, 똑같이 마우스 우클릭합니다. 여기 윗면, 여기 위에 우리가 동그랗게 만들어 놓은 이 작은 원이 있죠? 얘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은 익스트루드 페이스라는 게 있어요. 익스트루드 페이스. 요거. 단축키는 E입니다. 아까 전에 인셋 페이스 같은 경우는 I예요. 단축키가. 자, 익스트루드 페이스 요거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파란색 라인이 생깁니다. 파란색 라인. 그 라인으로 그냥 위로 쭉 빼주시면 돼요. 얘는 왜 내가 Z축을 누르지도 않았는데 파란색 라인이 생기냐? 이 Extrude라는 기능은요, 내가 선택한 면의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뽑아내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저 파란색은 Z축 라인이라기보다는 뭐 여기서는 어떤 용어를 이제 정확하게 쓴다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탄젠트 방향, 그냥 Z축 방향, 수직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머리 꼭지 있는 위치까지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목도 똑같습니다. 여기 목 부분. 목도, 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 한번 봐주세요. 어떤 순서로 진행을 하는지. 자, 밑에 면을 선택을 하고, 마우스 우클릭, 인셋 페이스입니다. 인셋 페이스. 요거. 인셋 페이스. 자, 눌러주고, 사이즈 줄여줍니다. 그 다음, 이만큼 또 뽑아줘야 되니까, 이번에는 마우스 우클릭, 익스트루드 페이스예요. 익스트루드 페이스로 밑으로 내려주면 되죠, 이번에는. 여기까지.
여기까지 해서 목 부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